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공공장소에서나 길을 걸을 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여자답지 않다고, 남자답지 않다고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외모에 관한 성적 발언이나 원치 않은 지적을 들은 적이 있다. 온라인에서 성차별적 발언이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 성적 괴롭힘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애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비롯한 경제적 자원을 통제당한 적이 있다. 애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여러분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경험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젠더 폭력은 성별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누군가에게 가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함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폭력 등이 해당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성소수자는 젠더 폭력에 더 취약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3명 중 1명은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 생존자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 85%가 학교에서 폭력을 경험합니다. 정부는 젠더 폭력에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68개 국가에서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를 계속해서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45개 국가에서는 가정폭력을 처벌하는 구체적인 법이 없습니다. 50개 국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합니다. 58%의 국가에서 부부 사이에 일어난 강간은 여전히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젠더 폭력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 간 사적 관계 안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제도, 법, 정책에 뿌리 깊게 박힌 구조적 문제입니다. 물론 세계에서는 젠더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을 제정한 여러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표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나라의 법을 조사하고 국가 정책과 관행 속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세요. 여러분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젠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옹호하고 지키세요. 글을 쓰고 트윗을 올리고 블로그를 쓰고 시위에 참여하세요. 젠더 폭력에 저항하세요.